지상 문화 방송은 포스코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 문제를 어제부터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. 포항 지역 미세먼지 배출량은 2016년 2만 9천 톤으로 전국 배출량의 12%나 차지하는 엄청난 양인데 환경부 자료를 분석해봤더니 대부분 포스코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. 포스코는 1995년 국가 인재 양성을 목표로 포스코 교육재단을 설립했는데 매년 재단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10년 사이 200억 원 넘게 줄였습니다. 학부모와 교직원들은 경제 논리를 앞세워 아이들만 희생양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